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조남인입니다. 저는 앙코라트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씨엠립에 살고 있는데요. 씨엠립시 외곽의 토지를 둘러보다 관심 있는 지역이 나왔다. 이럴 경우 토지 가격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 외곽을 다니다 보면 토지 분할 판매를 알리는 표지판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씨엠립에서 프놈펜 방향으로 6번 도로를 내려가다 담댁시장 못 미쳐 있는 토지 분할 분양사무소에 들려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져온 토지 분할 팜플렛을 참고하여 주변 토지 가격을 추산해 보겠습니다. 빨간 테두리 안에 분할 토지 가격이 있고요. 분할 토지의 판매 가격이 100스퀘어미터당 5,000불에서 만불인 경우 주변 토지의 통상 가격은 스퀘어미터당 평균 가격의 약 3분의 1로 추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팜플렛의 분양 가격으로 보아 평균 분할 토지의 가격은 스퀘어미터당 55불 정도이기 때문에 주변 토지의 통상 가격은 스퀘어미터당 평균 가격의 3분의 1인 약 18불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변 토지의 통상 가격이 18불 정도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주변 땅값이 스퀘어미터당 18불보다 낮으면 싼 것이고 18불보다 높으면 비싸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분할 토지를 추산한 기준에 역으로 분할 토지 가격도 산정해 볼 수 있는데요. 주변 토지 가격보다 분할 토지를 3배 이상으로 팔면 비싼 것이고 3배 이하로 팔면 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말씀드린 내용은 대략적인 판단 기준이며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다수의 개별적인 요인들이 있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토지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 부분도 다뤄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